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현지 시간 2021년 12월 28일에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USGS 하와이 화산 천문대관 직소는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내의 킬라우에아 정상 칼데라에 있는 할레마우마우 분화구 내에서 분화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킬라우에아 정상 웹캠 이미지에서 빛을 감지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출하는 동안 다량의 화산 가스와 이산화황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한국인 주민분들이 계시다면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수 있는 이러한 화산 입자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화산 유리와 암석 파편으로 구성된 가루에서 모래재가 흩날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은 2020년 12월 큰 폭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폭발은 1960년이었습니다. 하와이 주 하와이 섬에 있는 킬라우에아는 세계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활화산입니다. 이 화산은 분화구가 여러 개입니다. 그중 지름이 6km나 되는 킬라우에아 칼데라에는 할레마우마우라는 분화구가 있는데, 바로 이곳에 불의 여신인 펠레가 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